좋아요, 구독! 바로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섹터 역시도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종목으로는 YC입니다. 네네. 자, YC는 웨이퍼 테스트로 좀 유명한 업체인 네네. 거잖아요. 일단 이제 고속 웨이퍼 테스트 장비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결국 이 기업이 저는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이나 뭐 기관 쪽에 러브콜을 좀 꾸준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웨이퍼 검사 장비 쪽에서 주요 고객사를 삼성전자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엔비디아 쪽에서 시티지 현상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고객사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길로 가면은 YC 역시도 검사 장비 쪽에서 가장 좀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티지 구간까지 진입을 할 것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외국인이나 뭐 기관 투신 보험 쪽에서 지금 자금이 좀 들어와 주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가 뭐 저점 대비 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도 조정이 좀 잘 나온 상황이고 단기 평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YC의 좀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YC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일본의 어드밴테스트 기업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속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국내에서는 YC가 한 곳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손을 벌릴 수 있는 구간 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YC 같은 경우가 실적 성장 그리고 외형 성장까지 같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목표가는 제가 19,300원대를 좀 잡았습니다. 19,300대가 좀 일단 매물대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좀 1차로 잡았는데 만약에 19,300원을 좀 강한 대금 실으면서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재차 좀 신고가까지도 좀 테스트를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100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YC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쪽도 좀 관심이 권역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료 AI 쪽입니다. 계속해서 네.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서 뭐 관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몇 개 없어요. 방산, 그리고 뭐 화장품, 그리고 조선 이런 쪽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찾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등락률,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일단 뭐 데모나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같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셀리드 같은 기업들,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기업과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올라왔어요. 지금 JLK 같은 경우도 순위권에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혹은 오늘까지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었던 섹터나 업종이 거의 제한적이었었던 부분인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라이프 시멘틱스라든지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JLK라든지 뷰노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요 상승률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착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일단 뷰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뭐 찾아보다 보니까 신테카 바이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전부 다 의료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료 AI 뭐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요 의료 AI 쪽에 대해서 최근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앞으로 가보면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와 AI 쪽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의료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임상실험을 하는데도 10년이 넘게 걸려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년도 넘게 걸리고요. 10년이 넘게 걸린다라고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 의료 AI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비용이라든지 기간을 단축하는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2030년도까지 매년 30%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들, 40%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 쪽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루닛이라는 기업이 가장 큽니다.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상으로는 많이 돌려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루닛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뷰노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AI 솔루션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딥카스라는 게 있어요. 이 딥카스 같은 경우 일단 현재 6월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90개 정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한 개 병원당 1분기에 3개월 동안 약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노 회사 측의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병원을 150개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분기당 90억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 대한 진출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들은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이 AI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뷰노 같은 경우는 이게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매출이 잘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 33,2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상방으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뷰노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현대 에버데임 이야기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짚어주신 이후 목표가 도달했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더라고요. 재건과 엮여서 이런 이슈가 나타난 것 같은데 추세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제가 지난 17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당시에 이제 7,000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3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30% 넘게 올라오는 건 어떻게 당연했던 부분인데, 제가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업황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좀 상향을 해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굴삭기 앞에 들어간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앞에 거를 교환하는 것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양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실제로 매출로 잡히겠지만 일단 모멘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저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